네, 여름이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계절 특산물도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았습니다. 아, 여름하면 역시 수박과 옥수수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아, 한승원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푸릇한 넝쿨 사이로 농구공만한 수박이 줄이어 달렸습니다. 보통 수박의 경우 하우스 재배를 주로 하지만 단양 어상천 수박은 그냥 맨땅에서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연작과 이모작도 없이 단 한 번만 재배하기에 7월 말에서 8월 초가 어상천 수박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또 동구리만은 단양 지역 특성 그대로 석회암지대 황토밭에서 자라 과육이 단단하고 맛 좋기로 유명합니다. 300여 헥타르에 달하던 수박 재배 면적은 최근 절반으로 줄었지만 전국 각지로 팔리면서 120여 농가가 한 해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그 황토 향, 그걸 할까? 아주 특이한 향이 나요. 타 지역 수박을 시식을 했을 때는 그런 향을 찾을 수가 없는데. 국도변 괴산대학 찰옥수수 직판장에는 가는 곳마다 옥수수가 수북이 쌓여 있고 가마솥 가득 옥수수가 삶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본격 출하가 시작되면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받을 수 있을 만큼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재배를 시작한 괴산대학 찰옥수수는 껍질이 얇고 쫀득한 데다 이에 잘 끼지 않아 인기입니다. 지역 출신 미국의 대학 교수가 종자를 보급해 대학 찰옥수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식품 파워 브랜드에 지난 3년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 경기도에서 왔지만 지나가다가 대학 써 있으면 꼭 들려서 사가지고 와서 가족들하고 또 시적 나눠먹는 그렇게 가끔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격 판매를 시작한 지역 특산물들이 여름철 사람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